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년 만에 뵙네요. 예, 많은 복 중에서 합격복은 반드시 받으시고 그 외에 있는 복들 다 받으세요. 자,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파트 진도를 끝내야 되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206페이지 들어갈 차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유권 파트. 자, 여기 맞죠? 예. 1년 만에 뵈니까 이거 좀 그동안 공부하셨던 거하고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동안 뭐 다들 복습들 하시고 그랬으라고 믿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206페이지에 소유권 취득 파트가 보이는데 하여간 소유권은 물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한 세 문제, 네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자, 이 소유권 취득은 그 원리를 보시게 되면 이건 소유권 취득은 결과죠, 결과. 항상 민법은 원인 결과 그걸 잡혔고 결과는 권리 변동이고 그러니까 소유권이라는 권리 변동이죠. 그럼 이 결과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원이 있어야 된다. 그 원인은 항상 두 가지 뭐와 뭐?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그럼 이 소유권 취득도 법률 행위로 인한 소유권 취득과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이렇게 둘로 나눠지겠죠. 근데 법률 행위로 인한 것은 이미 앞쪽에서 법률 행위를 다 배우셨으니까 여기서 별도로 법률 행위로 인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볼 필요가 없다 얘기예요. 가장 대표로 매매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보는 소유권 취득의 모습들은 전부 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 얘기가 좀 여기 쭉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괄호 2번 보시게 되면 자, 취득 시효라든지 여기서부터 선의 취득, 무주물 선점, 습득, 발견, 부합, 혼합, 가공.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소유권의 특수한 취득 원인으로서 법률 규정이 한 거예요. 법률 규정. 민법에는 요런 것들이 쭉 규정이 돼 있는데 우리 중개사 시험은 민법 전체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우리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것은 두 가지. 취득 시효하고 부합이에요. 두 가지.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요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예. 네. 자, 그럼 취득 시효도 법률 행위로 인한 거, 법률 규정에 의한 거? 법률 규정에 의한 거. 부합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모습이에요. 됐죠? 예, 네, 넘어갑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취득 시효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 시효라는 게 뭐냐고 얘기인데 항상 공부하실 때 제가 강조하는 것은 단어를 가지고 풀어보시라고 그랬죠. 예. 네. 그러면 취득시효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물론 공부하신 분들은 금방 아시겠지만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것은 항상 풀어헤치라고요. 취득이라는 단어하고 시효라는 단어로 이제 풀어헤치면 되죠. 취득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럼 시효가 문제가 되는데 시효는 뭘 얘기할까요? 시간이 시간. 효는 항상 법적 효과죠. 그러니까 시효란 제도가 있는데 법에는 민법에도 있고 아니면 무슨 형법에도 있고 법에는 시효란 제도는 항상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일정한 법적 효과를 인정해 주는 것을 시효라고 그래요. 시효. 여러분이 흔히 이제 아는 것 중에서는 뭐가 있느냐면 이제 형사법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범죄 저질렀는데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예. 네. 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것은 범죄가 저질러서 잡히지 않고 법에서 정해진 일정한 기간이 있어요. 법에 정해진 기간. 그동안 잡히지 않고 도망다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때 잡혔다 하더라도 이제는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이제 시효제도예요. 근데 우리는 민법이니까 이제 공소시효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고 항상 민법의 효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좀 전에 얘기했죠. 민법에서 말한 법적 효과는? 아, 나와야 되는데 권리 변동 그럼 권리 변동 권리의 취득이나 변경이나 소멸을 권리 변동이라고 했잖아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어?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니까 이게. 그래요.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그럼 법적 효과는 민법은 항상 권리 변동이고 권리 변동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인데 발생을 뭐라고 그래요? 취득, 소멸, 그냥 소멸을 하죠. 그럼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민법에서는 법적 효과가 권리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데 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요 앞에다가 있던 권리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될 수 있냐면 소멸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갖다 붙이면 돼요. 무슨 시요? 소멸시요. 이제 말을 하세요. 자꾸 말을. 입을 닫으면 계속 머릿속에서도 거부를 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용어예요. 용어. 용어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쓰게 되면 이거 그냥 앉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어. 그냥 앉으셔서 읽으시면 돼. 근데 읽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저한테 용어를 설명을 지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시효 중에서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있던 권리가 뭐가 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 소멸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소멸시효 파트도 우리 민법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다행히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근데 용어는 나와, 용어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아, 있던 권리가 있던 권리인데 그 권리자가 일정 기간 법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냥 법적으로 없어진 걸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현재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자, 그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냥 용어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권리 변동은 권리가 소멸되는 것뿐만 아니라 뭣도 권리 변동 일종이에요? 취득.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이제 권리를 뭐하는 효과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다? 취득. 그래서 이걸 무슨 시효라고 하는 거예요? 취득시효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온 거예요. 취득시효.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기본적으로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시간 경과가 아니라 법에 정해졌겠지. 그렇죠?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결과, 효과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를 보시게 되면 취득시효란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어떤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면 그것이 진실한 것과 진실한 권리 관계하고 일치되든 안 되든 그대로 권리를 취득해 주는 효과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을 취득시효로 한다. 자, 이제 취득시효 개념은 이해되셨나요?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취득시효는 종류가 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있고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있고 그래요. 그럼 당연히 우리 시험은 부동산이겠죠. 그래서 동산 취득시효는 이제 빼버리고. 자, 그럼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는 이거 뭐 지금 보실 건 아니고요.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어디는 이제 시효취득이라고도 하는데 똑같은 얘기로 보시면 돼요. 취득시효, 시효취득 그냥 같이 보시면 돼. 약간 의미는 다르지만 그런 거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것 짜잘한 것까지 구별할 필요는 없고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점유취득시효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등기부취득시효라는 게 있고 그래요. 자, 이건 245조에 1항에서 있고요. 이것은 245조. 여러분 법조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저도 사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폼 잡으려고 하면 외우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것들은 안 나오니까. 다만 부동산 취득시효에서는 점유취득시효하고 뭘로 나눠진다? 등기부취득시효. 이 중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은 거의 잘 안 나와요. 자, 그러면 교재를 보시게 되면 그 얘기가 207페이지 보시게 되면 저희 교재는 이제 이걸 나눠놓지 않았어요. 나눠놓지 않고 이제 직접 들어가서 제가 이거 나눠놓고 들어갔는데 207페이지 맨 꼭대기 2번에 제목을 보니까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점유취득시효. 그래요. 이거 점유취득시효. 그러면 3번이 등기부취득시효겠죠. 목차에 대응하는 게. 근데 3번이 아니라 이제 쭉 들어가시게 되면 213페이지 4번을 보세요. 4번이 제목이 어떻게 돼 있어요? 등기부취득시효로 돼 있죠. 근데 그 중간에 3번에서 취득시효 효과가 나오는데 여긴 조금 목차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냥 부동산의 취득시효는 점유취득시효하고 등기부취득시효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제 정리가 되셔야 돼요. 자, 이해되셨죠? 예. 네. 그래서 거기에 제가 목차를 보니까 그 괄호 1번, 괄호 2번, 괄호 3번 해 놓고 지금 211페이지 보시면 취득시효의 효과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것은 점유취득시효의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점유취득시효 효과.
그래서 거길 과로 4번으로 이렇게 바꿔놔야지만이 올바른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전달이 되나요? 지금 하는 얘기가? 앞에 계신 분? 전달이 안 돼요? 제가 지금 목차가, 제 책은 이제 목차를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지금 뭘 배우신다고요? 취득시효를 배우신다고요. 거기까지 전달이 됐죠? 근데 취득시효는 동산 취득시효하고 부동산 취득시효로 나눠지는데, 동산에 관한 건 우리가 볼 필요가 없으니까 빼버리고, 뭐에 대한 것만? 부동산. 그럼 부동산 취득시효는 두 가지 있다고요. 뭐하고요? 그 다음에 뭐하고? 그러면 이거하고 이건 대등한 거니까, 목차를 잡을 때는 이게 2번이면 이게 뭐가 돼야 돼요? 3번이 돼야 되는데, 저희 교재가 2번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3번에 취득시효 효과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211페이지에. 그 부분이 요게 해당되는 거예요. 점유취득시효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기 여기 이제 괄호 1번, 괄호 2번 이렇게 들어왔을 테니까 괄호 4번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해가 되신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 4번이 뭐가 돼야 돼요? 3번이 돼야지. 자, 의미 이제 전달됐어요? 예. 다만 이제 시험 문제는 주로 점유취득시효 중심으로 나온다. 자, 이렇게 이제 크게 잡으시고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자, 2번 이제 점유취득시효 들어갑시다. 자, 점유취득시효 245조의 1항인데 법조문에 법률 규정에 의한 거니까 245조라는 법조문에 이렇게 하면 소유권 취득한다라고 정해놨단 말이에요. 자, 보니까 시간 경과를 법에 정해놨죠. 몇 년간? 20년간. 자, 20년간 남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그 부동산을 뭐 했으면? 점유를 했으면. 자, 여기까지가 뭐에 해당될까요? 원인이에요, 원인. 그러면, 그 얘기죠. 그럼 원인이 있으면 뭐가 이제 생겨야 돼요? 결과죠, 결과가. 이게 결과죠. 자, 뭐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 이걸 멋있게 얘기하면 법률 요건, 법률 효과란 말이에요. 근데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도 있고 법률 규정이 있는데, 자, 이걸 쭉 읽어보니까 이게 법률 행위 같아요, 법률 규정 같아요. 법률 규정이잖아요. 245조란 법조문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민법 구조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나 체크할 게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앞쪽에서 부동산 물권 변동의 원인은 법률 행위로 인한 것과 법률 규정에 의한 건데, 그 차이점은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뭐까지 해야 되고요? 등기까지 해야 된다고 그랬고, 법률 규정에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가 배워왔죠? 그럼 이거 법률 행위, 법률 규정. 법률 규정. 법률 규정에서 소유권이랑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 얘기죠? 그럼 이것도 등기를 원칙적으로 한다면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할 필요가 없어야 된다. 등기가 없어야 되는데, 여기 가운데 뭐 함으로써 그랬어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큰 틀, 자, 우리가 물권법 들어오면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법률 행위로 인한 것은 등기를 해야 되고,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 거기도 자주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예외가 이거예요. 이건 뭐면서도 법률 규정이면서도 뭐까지 해야 된다. 등기까지 해줘야 돼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쪽 부분에서 질문으로 자주 나와요.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느냐, 등기할 필요가 없냐, 이렇게 구별해 봐라 할 때, 이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는 법률 규정이면서도 등기까지 해줘야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고요. 자, 의미 이해되셨어요? 예, 네, 그것까지 일단 잡으시고,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가볍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만일에, 자, X 토지가 있는데 소유자가 갑이에요. 그 얘기는 이 토지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주변 땅을 사면서 요 X 토지는 자기가 사지도 않았는데 요 부분까지 자기가 산 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샀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땅을 가보면은 자, 쭉 이어져 있지. 경계가 이렇게 금거해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옆에 있는 땅을 사면서 옆에 땅도 갑 거였는데
요 땅까지 자기가 산토지인 줄 알고 요거 점유를 시작하는 거죠. 즉 여기다 이제 집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일에 여러분이 소유자 가비라면 이거 가만히 있어야 돼요. 소유권 행사해야 돼요. 소유권 행사해서 야야야 이거 내 땅이야 이건 안 팔았어. 야, 나가 나가 이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런데 그런 걸 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요 토지를 자기가 산 땅인 줄 알고 점유했으니까 아까 뭐 의사로 점유하라고 그랬어요? 소유의사 즉 자주 점유를 하라는 거지. 자 요게 예를 들어서 2000년도부터 이렇게 돼 있다. 2000년도에 요 을이라는 사람이 엑스토지도 자기가 산토지인 줄 알고 점유를 시작해서 거기다가 집 지어놓고 자 살기 시작해요. 그러면 가비라는 사람 소유자는 자기 땅이니까 을한테 야 빨리 그 건물 철거하라고 하든지 토지 내놓으라 하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 요 가비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자 법정을 보면서 들어보세요. 요 사람이 지금 이 부동산을 점유하는데 뭐 의사로? 소유의사로 자기 땅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계속 그 법정을 보면 평온하게 다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가비라는 사람이 아무 얘기 없었다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요 토지 소유자가 바로 옆에 자기 땅이 있는 게 아니지 거의 대부분. 요 사람은 저 안양이나 지금 서울에 살고 이 토지는 저 지방에 있는 토지예요. 이것들이에요. 이게. 이런 식을 하는 게 이제 점유취득세가 많이 되는데 예. 자,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한 번도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싸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걸 평온하게 점유했다고 그러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점유를 여기다 건물 져놓고선 살고 있으니까 이 주변 사람도 다 이 토지를 을이 점유하는 줄 알았죠? 자, 그걸 평온하게 이렇게 들었다고. 자, 이런 식으로 몇 년 동안? 20년 동안이요. 자, 법적으로는 누가 소유자지만? 갑이 소유자지만 을은 이 땅을 자기가 산토지인 줄 알고 자기 땅으로 알고 자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20년이라는 시간을 법에 정해놨다는 얘기죠. 그럼 2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강산이 두 번, 요즘은 뭐 세네 번 바뀌지. 그러면 원래 소유자는 원래 권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항상 권리는 뭘 해야 되냐면 행사를 자꾸 해줘야 되는데 자 가비라는 사람은 한 번도 지금 자기 소유권 행사를 했다 안 했다? 안 하고 얘는 자기 땅은 아니지만 자기 땅으로 알고 잘 관리했겠죠. 그래서 이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20년이 지나면 그래 이제 국가에서는 얘보다는 얘를 더 보호해주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사람이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인정해 준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자 여기까지 해서 20년 동안에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그다음에 공연하게 이 토지를 뭐 했으면? 점유했으면? 자, 그냥 이 토지의 소유권을 얘가 취득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냥 자동으로 취득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플러스 뭐까지 해야 된다? 등기까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누구로 돼 있을까요? 갑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 야, 내가 지금 20년 동안 이렇게 해서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으니까 국가에서는 내가 이 토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고 하더라. 근데 대신에 등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야 네가 나한테 좀 등기 좀 해줘야 되겠다. 자 우리 갑한테 그렇게 주장하면 갑이 가 20년 동안 참 고생했다 그래 알았다 내가 등기해줄게 그러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뭔 소리 하고 있었나 몰라 뭐, 나 이거 내 땅이니까 웃기 좀 빨리 철거하고 나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을과 갑이 소송으로 다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소송에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판례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쪽에서 시험 문제를 많이 내는 거예요. 점유취득. 등기부취득 시효는 판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낼 게 별로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시효가 완성됐다고 그래요. 그럼 을 같은 경우는 시효만 완성됐다고 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는 없고 뭐까지 해야 돼요? 등기까지. 그러면 시효가 완성됐으면은 이제 요 을이라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요 소유권 취득하는 효과는 인정해주지 않지만 갑한테 등기해달라는 청권이 인정돼요 이제. 그래서 등기 청권이라는 게 나와요. 요거 가지고 이제 갑한테 등기를 청구하는데 갑이 안 해주면 이제 이 권리를 기초해서 소송 제기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요 을 명의로 등기가 됐다 그러면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 이걸 점유취득시효라고 그래요.
자, 점유취득세 전체 구조는 이해가 되셨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는 하나씩 하나씩 이제 따져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이 책이 잘 돼 있는데 이제 제 어떤 그 체제하고는 조금 달라서 저는 시간적 순서대로 이제 잡는데 제가 큰 틀만 잡아드릴 테니까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를 보려면은 물론 뭐 취득시효 대상이 되고 안 되고 그건 지금 볼 필요는 없고 가장 기본적으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한 뭐를 갖춰야 될까요?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그럼 그 요건은 전부 다 지금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뭘 해야 돼요? 점유. 자, 점유인데 그냥 점유해서는 안 되고 무슨 점유해야 되고? 자주. 그 다음에 어떻게? 평온하게. 그 다음에 어떻게? 공연하게. 몇 년간? 20년간. 자, 요게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한 요건이에요. 그럼 이 요건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해야 될 텐데 그럼 전부 다 어쨌든 간에 이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한 요건은 뭐와 연결된 거다? 점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쪽에서 배웠던 점유권 파트가 여기서 다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간접 점유로는 취득시효 완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간접 점유가 점유에 해당되냐 안 되냐 따지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간접 점유, 점유라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과거 이름 묻지 마세요. 과거 이름. 우리가 직접 점유하고 간접 점유 배우셨죠? 예. 안 배우셨나요? 늦게 오셨지? 예. 졸려 죽겠죠, 지금. 시작되기 전에는 괜찮았었는데, 시작되면 이제 졸립다, 이게. 어떻게? 더워요? 예. 그럼 문 좀 열어놓을까요? 아, 여기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풀 수가 없어요. 사실 조금. 예? 졸리고, 예. 아, 그래요. 그래도 꾸준히 버티셔. 예, 버티셔야 돼. 한 시간 끝나고 없어지면 신고할 거예요, 이제. 버티시라고. 자,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요건은 이 점유에 관한 얘기들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점유도 점유니까 되지. 간접 점유 안 된다 그러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점유를 해야 된다고요? 자주 점유. 그러면 타주 점유를 하게 되면 아무리 20년 동안 점유했다 하더라도 취득시효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임차인으로서 점유했다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다 점유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유권 파트는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그 점유는 뒤하고 계속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점유의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이 뒤쪽이 이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연결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20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따지냐 그 얘기인데 지금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쨌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한 요건을 따져줘야 되고 그럼 요건이 다 갖춰졌으면 두 번째는 뭘 보시는 거냐면 시효가 뭐 된 거예요? 완성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즉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아니죠. 그럼 시효가 완성됐을 때 효과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시효 완성으로서 나타난 효과는 뭐가 발생하는 거다?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만일에 제가 여러분의 토지를 샀으면 매매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소유권 이전해달라는 등기청구권이 발생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을이 지금 이 토지를 갑으로부터 샀어요? 사지 않았어요? 사지 않았으면서도 등기청구권이라는 게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뭐가 완성됐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등기청구권에 대한 얘기를 쭉 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이것은 앞쪽에 또 이제 등기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등기와 관련된 거 관련된 건데 그건 아직 배우지 않으셨으니까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할 거라고요. 그러면 첫 번째는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한 요건, 즉 점유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그 요건이 다 갖춰졌으면 시효가 완성되니까 시효 완성 효과로서 나타난 뭐에 대해서 보셔야 된다? 등기청구권에 대해서 배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등기청구권에 대해서 배우시는데 문제는 을은 이렇게 20년간 소유회사로 평온하게 점유를 해서 시효가 완성됐으면 이제 갑에 대해서 등기해달라는 등기청구권만 발생된 거지 즉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법적으로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 된다? 해줄 필요가 없다? 법적으로 자 을이라는 사람은 등기해달라는 권리가 생겼다? 생기지 않았다? 생겼다. 그럼 상대방은 해줄 의무가? 아, 있어야지. 제가 여러분의 토지를 샀다니까요. 샀으면 저는 여러분한테 소유권 이전해달라는 청구권이 나왔죠. 그럼 여러분은 저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죠. 다만 여기는 사지 않았지만 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법률 규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법률 행위에 의한 게 아니라 이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뭐가 발생한 거예요? 등기 청구권이 발생됐다니까요. 그럼 상대방이 갑이라는 사람은 법적으로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생긴 거죠. 근데 이 세상이 법대로 산다, 지 마음대로 산다. 지 마음대로 산다. 그래,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원래 법대로 한다면 이 사람은 등기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갑의 입장이라면 등기해주겠어요? 안 해주지. 그래, 그래서 이제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오히려 얘가 을 보고 내 땅 내놓으라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이 자꾸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요 이후에 시효는 완성됐다 하더라도 을이라는 사람은 갑한테 등기해달라고 그러지만 갑은 등기를 안 해주겠죠. 안 해주면서 요 사람은 가만히 있게 되면 자기한테 소송 들어올 것 같으니까 자, 이 아직은 자기 소유로 돼 있는 이 토지를 가지고 장난질을 친다고요. 예. 어떤 장난질을 주는 게 가장 대표적이냐면 나 아직까지 내 거니까 남한테 팔아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어쨌든 뭐는 완성됐다 하더라도 시효는 완성됐다 하더라도 이 을이라는 사람은 시효만 완성됐지 아직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법적인 소유자는 어쨌든 누구예요? 갑이니까. 갑이 시효 완성 이후에도 자기 땅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넘겨버리면 이거 인정해준다고 이게 판례에서는. 그러면 여러분이 갑의 입장이라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뺏기는 게 좋아요? 차라리 팔아가지고 돈이라도 얻는 게 좋아요? 팔아서 돈이라도 얻는 게 좋죠. 그래서 이 시효 완성 이후에 요 사람, 원래 소유자라는 사람이 시효 완성자한테 순순히 등기 안 해주고 별짓을 다 해요. 네. 그 별짓을 다 하는 기준이 있는데 뭐 그것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판례가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있게 되면 이 점유취득시효에서의 우리 대법원의 아주 확고한 기준이 된 판례가 하나 있는데 시효 완성된 사람은 어쨌든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하니까 등기해달라는 청구권이 발생되는데 그럼 누구한테 등기해달라는 청구권이 발생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아무나한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판례는 딱 뭐 당시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효 완성 당시. 그럼 여기서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는 갑이죠. 자, 그러니까 갑은 등기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되면 이 사람은 계속 등기해달라고 그랬고 안 해주면 소송 들어올 것 같으니까 얘한테 팔아서 소유권 이전을 해줘버린다면 자, 이제는 여기에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 됐으니까 현재 소유자는 병이죠. 등기부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병으로. 그러면 을은 병에 대해서 야야 나는 이미 시효가 완성됐으니까 야 나한테 빨리 등기해달라 청구할 수 있는가 그 문제인데 자 얘는 지금 아까 보셨던 판례에서 얘기했던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판례는 네가 아무리 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등기 청구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만 청구할 수 있는 거지 그 외 사람한테는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게 확고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원래 소유자들이 팔아버리거나 돈을 왕창 빌려가지고 저당권 설정해버리거나 이런 짓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게 차라리 낫죠. 뺏기는 것보다. 예. 그랬을 때 나타나는 법률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가. 그래서 저는 그걸 다 묶어가지고 시효 완성 후 법률관계라고 따집니다. 나중에 보면 근데 기본 구조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만 된다라는 것만 잡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시험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2020년도에 시효가 완성됐는데 만일에 2018년 정도에 자 A라는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해주고 그 상태에서 A가 이렇게 해서 소유자로서 이렇게 쭉 시효 완성 이후로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1년도 돼가지고 을이라는 사람이 자 이제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가 누구니까? A니까 A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기만 하면 되니까 A는 원래부터 소유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자 요 2020년도에는 A가 소유자였죠. 그러니까 얘한테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효가 완성 이후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을 때는 얘한테는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 구조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판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머릿속에 딱 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요건 갖춘 것을 보시고 두 번째는 시효 완성했을 때 효과로서 등기청구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시효 완성 후에 법률 문제가 쭉 펼쳐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찌 됐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을의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 소송을 했든 뭐 했든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을의 시효 완성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하겠죠. 예, 그럼 소유권 취득의 그 모습을 이제 보시면 돼요. 여기 간단합니다.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시효가 완성돼가지고 원소유자,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가지고 강제적으로 이제 소송을 많이 하겠죠. 예, 소송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원래 소유자가 안 해준다 하더라도 강제로 이제 혼자 등기를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을이 소유권 취득하게 되는데 그 소유권 취득의 모습이 승계 취득이냐 원시 취득이냐 이제 이걸 물어봐요. 등기는 갑으로부터 을한테 소유권 이전으로 받아온다고요. 그럼 우리가 앞쪽에서 배우실 때 이전은 승계 취득의 모습이었어요, 원시 취득의 모습이었어요? 승계 취득의 모습이지만 자, 법에서는 이 소유권 취득은 무슨 취득으로 보냐면 원시 취득으로 한다 봐요. 원시 취득. 등기는 이전 등기로 하면서 취득은 원시 취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유권 취득의 효과죠. 언제부터 그러면 소유권 취득한 것을 보냐? 자, 소송을 해 가지고 2023년도에 을이 이겨가지고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됐어요. 그럼 드디어 을은 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했죠. 자, 그러면 등기한 2023년도에 소유권 취득했느냐, 시효 완성된 2020년도에 소유권 취득했느냐, 아니면 점유를 시작한 2000년도부터 소유권 취득한 것으로 보냐, 이게 문제가 되겠지. 예. 자, 등기는 언제부터 언제 했어요? 23년. 그럼 23년도에 소유권 취득했다 이해해버리면 소송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을 해주는 거죠, 국가에서. 근데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에 의해서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더 생겨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죠. 여기서부터 소유권 취득하는 모습으로 된다면 을은 소유권 취득하지만 그러면 여기까지는 갑이 소유자였던 얘기죠. 그럼 갑은 토지는 뺏기지만 가만히 있을까요? 다시 을에 대해서 또 소송 들어올까요? 을에 대해서 소송 들어오겠지. 20몇 년 동안 내 땅 사용했으니까 내 사용료 내놓으라 이렇게 들어올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 판결은 끝났지만 다시 또 갑이 을에 대해서 또 소송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제 다툼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국가에서는 이걸 한꺼번에 정리해 주려고 등기는 몇 년도 했다 하더라도, 3년도 해야 됐다 하더라도 을이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언제부터? 2000년 점유 개시한 때부터 소유권 취득한 걸 인정해 줘요. 그래서 원래 갑이라는 사람은 또 찍소리 못하고 그냥 토지 뺏기는 거다. 이게 점유 취득시의 기초 개념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자, 그런 거 이제 잡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때는 네 파트로 나눠서 점유취득시는 시효 완성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시효 완성의 효과로서의 등기청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시효 완성 이후에 각종 법률 문제가 이제 복잡하게 얽힌 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효 완성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모습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저희 교재도 비슷하게 들어갔는데 이제 찾아가지고 확인해 봅시다. 자, 207페이지 보세요. 자, 207페이지 보니까 점유취득시효에 뭐가 나오나요? 요건 나오죠. 아까 요건은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뭘 해야 된다? 점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평온 공연한 자주점유해야 된다. 자, 저희 교재 여기는 없는데 이 점유는 간접점유도 된다 안 된다? 포함해요. 간접점유로도 가능하다고요. 자, 깊이는 안 들어가겠어요. 지금 깊이 들어갈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예. 그래서 틀만 잡아드릴 테니까. 틀만. 자, 당연히 자주 점유해야 되죠. 그건 타주 점유자들은 이건 취득시효 아무리 20년 동안 점유했다 하더라도 취득시효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자주 점유자냐, 어떤 사람이 타주 점유자냐, 이걸 좀 나눠야 되겠죠, 이게. 그래서 점유는 항상 이렇게 연결돼요. 자, 그런 점유를 몇 년간 하라고요? 20년간. 예. 됐죠. 자, 이런 요건이 갖춰지면, 자, 이제 효과는 아까 보셨던 거죠. 저희 교재는 요건으로 그대로 들어왔는데, 이런 요건이 갖춰졌을 때, 자, 시효가 뭐가 된다고요? 완성이 된다고. 그러니까 시효 완성의 효과로서, 자, 뭐가 발생되냐면 등기 청권이 발생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 이해되시죠? 예.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기 청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 아까는 제가 등기청권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자, 이게 이제 취득시효 효과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점유 취득시효 효과예요. 그러니까 등기 전의 효과하고 등기 후의 효과인데 등기 전에는 이제 시효는 완성됐는데 아직 시효 완성자 명의로 등기하기 전에 어떤 법률관계가 생기느냐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좀 복잡하니까 쭉 들어가시고 항상 그 구조만 생각하시라고요. 자, 등기청권의 상대방은 아무나한테 등기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만 할 수 있다? 시효 완성 당시. 성질에 대한 얘기고 여기 상대방은 완성 당시 소유자예요. 요거라도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완성 전에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점유취득시효하고는. 그러면 완성 전에 소유자 달라졌다 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는 쭉 진행됐다가 그 완성 전에 소유권 이전 받은 사람한테 등기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고 완성 후에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러면 이제 그 완성 이후에 소유권 이전 받은 사람한테는 등기해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구조가 이제 밑에 쭉 들어와 있죠. 쭉 가시고 자 괄호 2번 들어가시면 이제 등기를 한 후의 효과죠. 등기했으면 이제 시효 완성자가 212페이지예요. 자 소유권 취득했는데 그 소유권 취득의 모습은 승계 취득이 아니라 원시 취득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등기한 때, 점유 개시한 때 소급한다. 자, 확인하셨나요? 네. 자, 그 정도 취득시효에 대해서 보시고 시효 이제 정확하게 정리하려면 이제 등기청구권에 대한 얘기하고 시효 완성 이후의 법률관계를 보셔야 되는데 그걸 지금 보실 시간이보다도 지금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체적인 구조는 제가 잡아드렸으니까 나중에 또 제가 또 그런 식으로 해서 깊이 좀 설명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점유취득시효고 그 다음이 이제 여기가 사실은 이제 3번 해가지고 무슨 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별로 시험 문제가 별로 안 나오는데 일단 법조문은 이제 읽어보죠. 자 이제는 어떤 사람이 이 부동산의 소유자로 뭐 한 사람 있나요? 등기한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저 부동산의 소유자일까요? 소유자가 아닐까요? 소유자가 아니지. 소유자라면 취득시효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땅, 자기 부동산인데. 근데 자기 명의로 등기는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사람은 등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점유를 아까는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니까 몇 년 동안 해야 되지만 20년. 지금은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됐기 때문에 몇 년만? 10년만 하면 돼, 10년만. 소유의사로 평온하게 선의 무과실인지 들어왔는데 점유를 했어요. 그럼 이미 이 사람은 자 10년 동안 자기 땅은 아니라 하더라도 소유의사로 어쩌고저쩌고 해서 점유를 했어. 그럼 이게 자 원이 돼서 취득시가 완성됐다는 얘기인데 자 이 사람은 이미 그 부동산에 대해서 뭐가 돼 있어요? 등기가 돼 있으니까 또다시 등기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즉시 그냥 뭐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 취득하게 되니까 여기는 다툼이 일어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쪽은 판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일이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이쪽은. 그래서 결국 이미 등기된 사람이 10년 동안 점유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을 뭐라고? 등기부 취득시라고 그러고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20년 동안 점유해가지고 소유권 취득하는 것을 뭐라 한다? 점유 취득시라고 하고 자, 근데 그 점유취득시효는 20년 동안 점유만 해서 안 되고 뭐까지 해야 된다? 등기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다. 자, 그런 거 구조를 잡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취득의 모습으로 동산 소유권 취득 다 빼버리고 쭉쭉 갑니다. 자, 첨부란 게 나오는데 사실 첨부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해서 부합, 혼합, 가공인데 우리 시험은 부합이 나와요, 부합이. 그러니까 첨부가 뭐냐 이런 것들을 가셔가지고 고민하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만 생각하시면 된다. 여기서는 부합. 그래서 쭉 가시면 자 2번 갑니다.
216페이지. 부는 뭘까요? 덧붙인단 말이에요. 덧붙이는 거예요. 합은 말 그대로 합쳐진다는 얘기지. 자, 소유자가 다른 물건 두 개가 있다고요. A가 갑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고 B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는데 그럼 각각 소유자가 다른 물건 두 개인데 이 물건 두 개가 합해져서 하나의 물건처럼 됐을 때 그럼 그전에 소유자가 한 사람, 두 사람이었는데 이제 물건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물건처럼 돼 있으니까 그 하나의 물건을 누가 갖느냐 이걸 정하는 것을 우리가 부합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라고 그래요. 가장 흔하게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친한 친구분이 타이어 뭐 가게를 한다거나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자동차 끌고 다니다가 타이어가 빵꾸가 났어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가가지고 얘기했는데 친구가 친한 친구니까 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타이어 중에 요거 하나 너 갈아 껴라 했다고. 자 그러면 요 타이어 갈아 끼기 전에 요 자동차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갑. 이 타이어는 을. 그럼 자동차하고 타이어하고 같은 물건이에요? 다른 물건이에요? 다른 물건이었는데 빵꾸가 나서 요 을이 자기 타이어를 요 자동차에 갈아 꼈다고 그냥 공짜로. 그러면 계속 이쪽 뒤쪽에서 요 왼쪽에 있는 타이어는 을 거고 요 나머지 자동차는 갖고 이렇게 되나요? 아니지. 전부 갑이 갖게 되겠지요. 그럼 타이어 소유권까지 갑이 갖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타이어가 자동차에 뭐가 됐다? 부합됐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상식적인 얘기죠. 이해되셨죠? 예. 근데 이것은 자동차는 동산이니까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나오고 우리는 부동산에 다른 사람의 물건이 부합됐을 때 그 부합된 물건을 누가 소유하느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나무를 가지고 있어요. 묘목을. 그럼 토지하고 나무는 같은 물건이에요? 다른 물건이에요? 다른 물건인데 여러분 땅에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허락도 없이 이 나무를 심었더라고. 자, 그럼 원래대로 한다면 토지하고 나무는 따로따로니까 자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나무 소유자는 을이 돼줘야 되는데 자 여러분 토지에 허락도 없이 을이 자기 나무를 심었죠? 자 그러면 이 나무가 토지에 뭐가 된 거예요? 부합이 돼서 여러분 토지 소유자가 이 나무까지 다 가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법에 정해놨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부합 얘기? 예. 네. 그래서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여러 개 물건이 결합해서 한 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이 부합이 된다고요. 자, 이때 부동산에 다른 사람의 물건이 부합되면 누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냐면 부동산 소유자가 그 물건까지 다 소유권을 취득하게끔 돼 있다고요. 그게 256조에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게. 자, 부동산 소유자는 땅 주인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 즉 그 땅에 무단으로 심어진 나무 여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 몰래 나무를 심으려고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다가 다 심으면 나뭇가지 내 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몰래 심었으면. 그런데 타인 권원에 의해서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으니까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다시 나무를 얘기하면 여러분 토지 땅에 을이 몰래 허락도 없이 심었으면은 그 나뭇가지 여러분이 갖게 돼서 부합이 됐는데 을이 나무 심기 전에 여러분의 토지를 빌렸다고요. 임대차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을은 남의 땅이지만 여러분 토지에 나무 심을 권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을이 여러분 토지에 나무 심었을 때 자 이때도 여러분이 그 나무까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거지. 그때는 부합되지 않아요. 왜?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심었으니까. 그럼 이때는 토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만 그 나무는 여전히 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 부합에 대해서는 우리 시험에 이렇게 단독으로는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이게 무시하면 큰일 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저당권 파트에서 문제가 자주 나와요. 물론 부합 자체에서도 문제가 이제 나오기도 하지만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역시 보이는 게 아니죠.
그럼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냐? 자,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돈 빌려간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저당권자는 경매쳐야 되는데, 그럼 아무거나 경매치는 게 아니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까지만 경매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당권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를 법에 정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당권의 효력은 그 저당 부동산에 뭐한 물건에도 미친다? 부합한 물건에도 미친다, 이렇게 정해놨다고. 그럼 부합물이 되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고, 부합물이 아니라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응용해서, 자, 요 갑에 여러분이 이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자, 저당권 설정했어요. 근데 을이 무단으로 여기다 나무를 심었어요. 그럼 이 저당권의 효력은, 땅의 저당권의 효력은 이 나무에까지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이건 부합이 됐으니까. 근데 을이 여러분의 토지를 임대차에서 토지를 빌려가지고 나무 심었어요. 자, 이 토지의 저당권 효력은 이 나무에까지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당권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럼 결국 여기서는 부합물이 되냐 안 되냐를 구별하셔야 되겠지. 그래서 그런 구조만 간단하게 말씀 보시고, 자, 부합물은 부합된 물건인데 큰 문제는 없고,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동산도 되지만 부동산도 부합이 돼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부동산에는 동산이 부합되지만 부동산에 부동산이 부합될 수도 있다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건물인데, 자, 건물의 위에 증축을 하겠죠. 그럼 이 부분도 부동산이죠? 그럼 이 증축 부분도 이 건물에 부합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즉 이렇게 하나의 건물이 될 수가 있다고 얘기해. 예. 따로따로 될 수 있지만 하나도 될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깊이 가서 이제 보시고. 결국 부합물은 꼭 동산이어야 된다 그럼 틀려요. 부동산에 부합되는 물건은 동산도 되고 뭐도 된다? 부동산도 될 수 있다. 그 다음, 자, 효과는 다 얘기했어요.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까지 그대로 소유권 취득하게 된다고요. 뭐 가격 차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대로 됐고. 다 얘기한 거예요. 예외적으로 하지만 그 부합한 물건이 타인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것일 때는, 여러분 토지를 빌려가지고 여러분 땅에다가 나무 심었으면 그건 부속시킨 자, 나무 심은 사람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갖는 것은 아니다. 자, 잡고 관련된 문제 들어갑니다. 여기서 부합되냐 안 되냐 그 얘기인데, 토지의 건물이 부합되냐 안 되냐. 자,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아까처럼 나무 심은 것처럼 무단으로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을 때, 그러면 이 건물이 여러분 토지에 지금 붙어 있는 거죠. 또 부동산에는 또 부동산도 부합이 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 건물이 그러면 여러분 토지에 부합돼서 토지 소유자인 여러분이 이 건물까지 다 갖게 되느냐 그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물은 절대적으로 부합이 될 수가 없는 걸로 봐요. 각각의 독립적인 걸로 봐요. 뭐 무단으로 샀든 뭐가 됐든. 그래서 이 건물은 토지의 부합물이다, 부합물이 될 수 없다,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이 위에 있는 건물에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돈을 빌렸는데 돈을 안 갚는데, 그럼 이 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친다, 건물까지 같이 경매친다, 토지만 친다,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건물이 토지에 부합되는 건 없어요.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수목은 다 얘기했죠. 수목은 나무란 얘기니까, 자, 토지 위에 심겨진 나무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자, 부합이 된다고요. 하지만 아까처럼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나무를 심었으면은 부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아주 독특한 걸로 이 농작물에 이제 농작물이라는 판례가 나오는데, 남의 땅에다가 농작물을 심었을 때는, 콩이나 뭐 이런 걸 심었을 때는 이건 무단으로 심었던 권원이 있던 어떤 상관없이 이건 절대로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봐요. 이것은 농작물은. 그래서 그 이유가 쭉 나와 있는데 우리는 결론을 보셔야 되니까, 토지 소유권에 부합되지 않고 항상 경작자 소유가 돼요, 농작물은. 그럼 여전히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그 위에 있는 농작물에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겠지. 그래서 부합이 되고 안 되고 이제 구별하시라고. 자, 여기까지 보시고 쭉 가세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저청권은 물권저청권에 대한 걸로 해서 앞쪽에서 이미 정리가 됐고, 자, 공동소유 펴놓으시고 좀 바람 좀 쐬시고 잠 좀 깨고 그러고서 들어가도록 합시다.